석삼극 무진본이라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해석해 보면 그 일원 속에 세 가지의 최고 자리인 하늘, 땅, 사람이 나누어져 생겨났다가 사라짐으로 일원의 작용은 무궁무진함의 바탕이 되고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석삼극 무진본 이 하나라는 근본 씨앗은 천지인 셋으로 나누어져서 천일, 지일, 인일이 됩니다. 왜 나누어지는가? 하나라는 근본 씨앗 속에는 본래 나누어졌다가 합쳐지는 음양 운동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양이라는 두 기운의 운동으로 우주는 공간적으로는 천, 지, 인 셋으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본래로 돌아갑니다. 또한 시간적으로는 하나의 근본 씨앗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생, 주, 이, 멸의 음양작용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라는 근본 씨앗에서 셋으로 전개되지만 그 하나의 근본 씨앗은 셋으로 나누어진 천, 지, 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셋은 뿌리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근본 씨앗은 셋으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생, 주, 이, 멸의 움직임을 끝없이 계속 쉬지 않고 반복함으로 무궁무진함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라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해석해 보면 하늘이라는 하나의 최고 자리는 자해의 첫째로 열리고 땅이라는 하나의 최고 자리는 축해의 둘째로 열리며 사람이라는 하나의 최고 자리는 인해의 셋째로 생겨나느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앞에서 우리는 우주 근본 씨앗인 하나는 천지인 셋으로 나누어져서 하늘이라는 하나의 극, 즉 천일과 땅이라는 하나의 극, 즉 지일과 사람이라는 하나의 극, 즉 인일이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일, 지일, 인일의 일은 극, 곧 최고 자리를 뜻합니다. 천지가 열리고 사람이 생기는 대자연의 운행 이치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아득하여 현재의 눈으로는 직접 살펴보기 어렵지만 수만 년 이어온 일월의 움직임과 사계절의 경험 그리고 천지 자연계에 나타난 하도와 낙서,
팔괘의 이치 등을 세세히 따져서 통찰력 있게 고찰해 본다면 결국 명백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문서에 의하면 천지의 시초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를 일원도수라 하는데 일원을 나누면 12회, 즉 12궁도수가 됩니다. 1년이 12개월로 나누어지듯이 12회는 자해, 축해, 인회, 내지 술회, 해회입니다. 1회는 30운, 1운은 12세, 1세는 30년, 1년은 12월, 1월은 30일, 1일은 12시가 됩니다. 따라서 1세는 129,600시가 되고 1운은 129,600일이 되며 1회는 129,600월이 되고 1원은 129,600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천지의 시초에서 종말에 이르는 과정은 129,600년이 경과되면 끝납니다. 이 129,600년을 우주 1회 전의 도수라 합니다. 그러므로 예부터 이르기를 하늘은 자해에 열려서 술해에 끝나고 땅은 축해에 열려서 유해에 끝나고 사람은 인해에 생겨서 신해에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해해에 들어서면 혼동기입니다. 혼동기는 온기는 한 점도 없고 음산한 냉기로 가득하여 일월성진과 지구 분별조차 알 수 없는 아득한 암흑과 같은 시기로서 무국의 상태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1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네 계절이 있듯이 우주 1회전의 도수에도 네 절호가 있는데 곧 자해의 하늘이 열린 이후 봄운을 청양기라 하고 여름운을 홍양기라 하며 가을 운을 백양기라 하며 겨울 운을 흑양기라 합니다. 이 네 절후 년수가 129,600년입니다. 온기가 한 점도 없고 음산한 냉기로 가득한
겨울 운에 해당하는 흑양기 빙하 시대가 변하여 자해 운에 이르면 우주 중심점에서 일양이 비로소 발생하여 강력한 양기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기운이 점점 확대되어 냉랭한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감돌게 되고 축회, 인회, 묘회에 이르도록 냉랭한 기운은 따뜻한 기운으로 변하여 생물이 발동하여 생식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이 자외에서 열린다는 것은 한 순간에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니라 129,600월 동안 고요한 데서 움직임으로, 움직임에서 형태로, 형태에서 뚜렷함으로, 뚜렷함에서 변화됨으로 발전하여 점점 기운이 충족됨으로 인해 형상으로 나타나니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생겨나 빛을 발하면서 제각기 앞다투어 운행함으로 하늘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시 1만 800년 동안 우주 공간에 충만한 여러 기운들이 둥글게 모여 덩어리가 되니 산과 언덕이 생기고 흐르는 물이 땅 위로 흐르게 되면 땅이 비로소 온전한 모습으로 열리고 또 다시 1만 800년 동안에는 하늘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땅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두 기운이 묘하게 엉겨서 동물과 식물이 많이 자라나고 사람과 만물이 비로소 앞을 다투어 생겨나게 되니 생명체가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늘이라는 하나의 최고 자리는 자해의 첫째로 열리고 땅이라는 하나의 최고 자리는 축해의 둘째로 열리며 사람이라는 하나의 최고 자리는 인해의 셋째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란 창조의 순서가 하늘이 첫 번째이고 땅이 두 번째이며 인간이 세 번째라는 내용입니다. 일적십거무괴화삼이라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해석해 보면 우주 근본 씨앗 하나를 늘 알아차리는 공부를 계속 쌓아서 완전 무결한 한 마음의 경지를 크게 여신 열 분의 부처는 담을 상자가 없을 만큼 걸림 없이 자유자재한 밝은 사람이 되신 것이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적십거
무괴화삼 하나의 근본 씨앗은 천지인 셋으로 나누어져서 천일, 지일, 인일이 될 뿐만 아니라 셋으로 나누어진 그 천지인 속에 하나의 근본 씨앗이 다 들어가 있는데 중용에서는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우주 근본 씨앗을 천명지위성이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부여된 우주 근본 씨앗인 하나를 얻어서 늘 알아차리는 공부를 계속 쌓아나간다는 말은 중용에서 말하는 솔성이라는 말과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즉, 본성이 시키는 대로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은 바로 열이라는 완전 무결한 한 마음의 경지를 열어 크게 이루신 분이니 즉, 큰 깨달음의 경지를 크게 여신 열 분의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열은 열다라는 뜻이므로 여기서 열이란 숫자로서의 열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주 근본 씨앗과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의 문을 열라는 의미도 됩니다. 또한 거란 크다는 의미이므로 십거란 열이라는 완전 무결한 한 마음의 경지를 크게 열어 이룬 열 분의 부처라는 뜻이 됩니다. 선천의 근본 씨앗인 하나가 사람에게 부여되는 순간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후천적인 환경에 물이 들어서 온갖 악업을 짓게 되므로 우주 근본 씨앗과 하나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근본 씨앗과 하나가 되는 열쇠인 도를 얻어야 합니다. 도란 악업을 짓게 된 업보로 만나게 되는 고통의 윤회 시스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도는 스스로 얻을 수는 있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하늘이 감동할 만큼의 공과 덕을 쌓아야 선천후 하늘에서 보낸 명사를 만나서 고통받는 윤회 시스템을 벗어나는 열쇠인 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도가 단전 독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재 고통받고 있는 윤회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도를 얻을 수 있는 대개 보도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열이라는 완전 무결한 한 마음의 경지를 열어 크게 이루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눈 밝은 선지식을 방문하여 자신의 간절한 진심이 담긴 의지를 표시하기만 하면 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를 얻어서 늘 알아차리는 마음 공부를 계속 쌓아서 이룬 열이라는 완전 무결한 한 마음의 경지는 너무 커서 담을 상자가 없으므로 무괴라 하였는데
이는 걸림이 없는 탁 트인 자유자재한 등의 의미인 것입니다. 삼은 인일이지만 여기서의 삼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 근본 씨앗인 하나를 얻어 깨우친 밝은 사람, 즉 고통받는 윤회 시스템을 벗어난 선지식을 의미합니다. 유교식으로 말하면 성인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각자요, 도교식으로 말하면 진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괴화삼이란 담을 상자가 없을 만큼 걸림 없이 자유자재한 밝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라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해석해 보면 하늘엔 음과 양 두 기운의 작용이 있어서 해, 달, 별, 삼보를 이루고 땅에는 음과 양의 두 기운의 작용이 있어서 물, 불, 바람, 삼보를 이루며 사람엔 음과 양의 두 기운의 작용이 있어서 정, 기, 신, 삼보를 이루니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천이가 셋을 이루고 지이가 셋을 이루며 인이가 셋을 이룬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여기서 이란 음과 양 두 기운의 작용을 뜻합니다. 따라서 천이, 지이, 인이란 하늘엔 음과 양 두 기운의 작용이 있고 땅에도 음과 양 두 기운의 작용이 있으며 사람에도 음과 양 두 기운의 작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셋은 앞에서 나온 화삼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명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셋이라는 숫자이며 세 가지 보배를 의미하므로 천이삼이란 하늘엔 음과 양 두 기운의 작용이 있어서 해, 달, 별이라는 세 가지 보배를 이루고 지이삼이란 땅에는 음과 양 두 기운의 작용이 있어서 물, 불, 바람을 이루며 인이삼이란 사람엔 음과 양 두 기운의 작용이 있어서 정, 기, 신을 이룬다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